코스 제품들, 이번에는 어떤 신상들이 나와 있나 쓱 들어왔어요. 코스에서 구매한 의류와 집에 있는 의류들을 매치해서 어떻게 코디할까 미리 그려보았어요. 자라 영상에 이어서 이렇게 쓱쓱 그리고 있어요. 여전히 저는 아이패드 프로 4가 갖고 싶어요. 중간중간 어떤 슈즈랑 어떤 가방이랑 매치하면 좋을지 로율님들이 같이 골라주세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안녕 얘들아, 오늘도 찾아왔단다. 자, 여러분, 제가 그린 이 그림에서 로코코유 슈즈를 신을까? 아니면 이 자라 슈즈를 매치해줘볼까? 두 개 중에 괜찮은 거를 고르려고 이렇게 그려놓았었거든요. 이게 채도가 너무 높아서 그냥 로코코유 슈즈로 정했습니다. 갈아 신어볼게요. 뭔가 컬러끼리 어울릴 것 같은 컬러들 사이에서도 채도가 이게 그렇게 높은 연보라색은 아니에요. 톤 다운된 연보라색의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쨍한 완전히 원색의 슈즈랑은 또 매치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코스 니트, 정말 비침이 있는 것 같은 약간 시스루 느낌 마시모 두띠. 제 영상 보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 팬츠를 구매하셨다고 댓글에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팬츠가 너무 길었기 때문에 밑단을 수선을 해가지고 입었습니다. 집에서 직접 수선했어요. 수선 테이프라는 게 있거든요. 그 테이프를 안에 넣어주고 젖은 수건을 올려준 다음에 다리미로 이렇게 다리면 바느질로 꿰매지 않아도 옷감과 옷감 사이가 딱 붙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수선이 돼요. 제가 마숄프한테 얘기했더니 마숄프는 쿠팡에서 샀어요. 자, 그리고 샤넬 클래식 라지백 항상 나오죠? 저의 최애백. 나는 이거를 내 딸한테도 물려주겠다. 딸을 낳을지 안 낳을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그 정도로 오래 쓰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디올, 이걸 미차라고 하더라고요. 디올에선 미차라고 하고 에르메스에선 트윌리로 하는데 이건 디올이니까 미차라고 해줘야겠죠. 이걸 안에 넣어줬는데 목이 좀 따뜻하면 보온 효과가 되게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안쪽으로 넣어서 이렇게 한번 묶어준 다음에 안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레이어드를 해준 거예요. 요거를 같이 감해주면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 요 실크에서 오는 고급스러움? 그냥 안 해주면 조금 더 미니멀하고 섹시한 또 시작입니다 여러분. 섹시한 느낌이 연출이 됩니다. 골지짜임으로 되어 있는 이런 니트들은 원래 자기의 체형보다 조금 더 날씬해 보이는 느낌을 또 내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다. 겨울에 안쪽에 뭐 레이어드 하기도 좋고 얇으니까요. 그죠? 뭐 원래는 제가 요즘에는 항상 머리를 좀 묶고 다니고 있는데 이 디자인이 좀 되게 조신한 새댁 같은 느낌? 뭐 그런 것도 좀 연출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 느낌적인 느낌. 이렇게 좀 머리를 풀어 헤치고 한쪽으로 이렇게 웨이브가 좀 표현이 되게 이렇게 보여주는 게 더 낫더라고요. 여기다가 단화 신잖아요. 그러면 잘못 입으면 평범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코디를 할 때 피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저의 퍼스널 컬러에 어울리지 않는 컬러들은 피하려고 하고 두 번째는 너무 평범한 스타일 은 피하려고 합니다. 내가 평범해지는 걸 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훈련되어 와진 그 아이덴티티가 그림 작가잖아요. 예술가들은 나는 절대 평범하지 않아 이런 세뇌를 항상 하면서 살아오기 때문에 너 되게 평범하다 이런 얘기 들으면 진짜 상처받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단화를 신거나 운동화를 신어도 괜찮은데 조금 더 이렇게 포멀하게 로코코요 슈즈, 블랙 실크 슈즈로 이렇게 포인트를 줬습니다. 멋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저의 생각은 이런데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이 자라 슈즈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유니크한 느낌을 내주는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댓글에 뭐를 고를지 달아주세요. 자, 여러분 나왔습니다. 너무 예쁜 컬러의 니트. 반팔인 게 약간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 제가 원래 추위를 되게 잘 타는 체질인데 약간 닭살이 조금 맺혀 있습니다. 닭살을 보여드릴 겸 이 니트의 재질을 한번 같이 볼까요? 보이나요? 니트의 재질. 어느 정도 두께감이 좀 있으면서 모직 느낌. 전 자라 하울에서도 봤다시피 이런 너무 밝고 퓨어한 하늘색이 저한테 상당히 잘 어울린다는 사실을 또 알아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런 색깔이 또 유행인가봐요. 자라도 그렇고 코스도 이 컬러를 내놨네요. 원래 이런 톤에 정말 퓨어한 컬러들 제품들 잘 안 나오는 거 아시죠 여러분? 내 피부 톤이랑 너무 잘 맞는다 하시는 분들은 꼭 겟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샤넬 클래식 라지. 이거는 램스킨의 실버. 요 스커트는 자라입니다. 6년 전에 구매한 자라 스커트예요. 이거랑 세트로 같은 재질로 위에 또 탑이 같이 있어서 세트로 구매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슈즈는 샤넬.
가방이랑 슈즈랑 한 톤으로 통일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이 핀은 로코코 유리입니다. 언제 또 판매 오픈하세요? 라고 질문 되게 많이 달아주셨는데요. 제가 인스타그램에 오픈되면 공지를 해드릴게요. 기다려주세요. 곧 오픈할 것 같거든요, 여러분.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서 제가 여러분의 댓글 투표를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이거는 디올의 스카프인데요. 폭이 되고 길이만 있는 실크 100% 이렇게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보니까 별로예요. 바로 빼줄게요. 뭐 가방이랑 슈즈를 샤넬 무드로 해줬으니까 샤넬 액세서리를 한번 해줘 볼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일 듯 말 듯 보이지 않게 목걸이 해줄 거야. 일본의 어떤 두 살짜리 애기 노래하는 거 있잖아요. 야야야야야야야야 이렇게 노래하는 애. 너무 귀여워가지고 지금 계속 그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어요. 제가 지금 귀걸이는 디올 귀걸이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귀걸이를 해주니까 해주고 또 핀을 해줬기 때문에 요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안 해주는 게 낫지 않나. 자, 지금도 약간 화려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미니멀하게 가줄까요? 이 니트의 길이는 다 빼주면 요 정도 돼요. 골반 바로 밑에 여기 옵니다.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빼놓고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는 좀 하이웨이스트가 유행이니까 안으로 넣어서 입어줬어요. 자, 여러분 그 진주 목걸이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 투표를 또 떠나서 또 하나 더 제시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의 선택은 라지백 베이지색이냐 미니 사이즈 클래식 블루진 컬러냐 두 개 중에 무엇입니까? 이렇게 보면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가방이 조금 이렇게 작아지면 귀엽고 여리여리한 느낌이 들긴 하는 것 같아요. 그 대신 조금 캐주얼한 느낌이 들죠. 더 숙녀 같은 느낌, 약간 더 무게감 있는 느낌. 제가 전에 샤넬, 루이비통, 디올 신상 가방들 골라드리는 영상에서 이 샤넬 가방 중에 화이트 컬러 너무 정말 괜찮다고 요즘에 예뻐 보인다고 그러나 구매하면은 후회하실 거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밝은 가방 중에는 가장 밝은 게 이 베이지랑 그나마 약간 핑크빛 나는 베이비 핑크 컬러를 구매 하긴 하는 것 같아요. 화이트 컬러가 어떻게 변색이 되는지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요. 그 톤 자체가 상당히 변색이 돼요. 오프 화이트 같은 진짜 화이트한 컬러에서 약간 누르스름한 원래 이렇게 베이지색인 거랑 화이트에서 누르스름하게 돼서 베이지빛이 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화이트 컬러는 추천해드리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댓글에 골라주세요. 안녕 얘들아, 나 시스루 언니야. 지금 코스 제품은 바로 이 목폴라입니다. 이게 안에 레이어드해서 입기도 너무 좋고 슬림하게 핏이 되는데 가볍게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겨울에 이 위에 니트 같은 거 받쳐입고 뭐 베스트 같은 거 안에 이거 입어주고 그 위에 그런 거 입어도 될 것 같고 이렇게 뭐 화이트, 아이보리, 아이보리, 아이보리 이렇게 가면 여기에 어떤 컬러가 같이 매치가 돼 다 가능해지고 예뻐져요. 이 스커트는 스텔라 맥카트니 스커트입니다. 3년 전에 구매를 했어요. 청담동 분더샵에서 구매했고 이 슈즈는 자라예요. 세븐데이즈 룩북 자라 신상 탑10 영상 그리고 이어서 코스 탑7 영상에서도 같이 매치를 해줬고요. 회색과 베이지색이 아주 미세하게 가미되어 있는 그런 컬러예요. 그래서 너무 화이트 컬러보다도 더 활용도가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사실 화이트여도 괜찮습니다. 이 가방은 펜디의 피카부 백입니다. 블랙에도 여러 가지 컬러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고급스러운 블랙이에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크기도 딱 적당한 가방이고 스트랩을 길게 연결하면 또 길게도 멜 수 있는 가방입니다. 또 여기서 하나 옷 위에다가 이렇게 시계를 매치해주면 또 은근 괜찮아요. 샤넬 프리미에르 시계입니다. 제 세븐데이즈 룩북 영상에서도 자세하게 제가 보여드렸어요. 블랙백 아까 봤잖아요. 이번에는 옐로우로 이렇게 포인트를 또 줘봤어요. 조금 더 화려한 느낌이 나면서 제가 좋아하는 느낌이죠. 평범하지 않은 느낌 그러면서 럭셔리해 보이는 느낌 그러면서 깔끔한 느낌 팔목에 껴서 연출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또 줄이 따로 있어서 그냥 요거 이렇게 들고 다녀도 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 멀티 루이비통 자 여기에 이렇게 끌로의 코트를 입어줄 거예요. 한번 봅시다. 여기서 이거 한번 들어줄게요. 약간 이제 무게감이 생겼기 때문에 약간 뭐 힙한데? 힙한 느낌인데? 자, 이 옷에서는 요거? 역시 요거는 뭐 안 어울릴 순 없죠. 너무 깔끔하니까요.
1번, 2번, 3번. 자, 여기서 또 바뀔 수 있죠. 답해야 될 게 너무 많죠. 자, 꼼꼼하게 적으면서 보세요. 여주 아울렛에 크리스찬 디올 매장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제가 정말 뭐 날개 도친 듯이 디올 매장에서 쇼핑을 했는데, 야, 정상 매장에서 막 100만 원 넘는 구두들이 그 매장에서는 30 얼마 하는 거예요. 사야죠. 무슨 거의 슈콘마보니 가격인데 디올을요, 여러분. 지금은 없어졌어요. 아, 자신감이 갑자기 올라가네. 이 레몬색에 한 번 더 정점을 찍어줄 이거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름달이 뜬 것 같은데요? 요즘에 다시 루이비통에 제가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멀티컬러들이 다시 나왔어요. 근데 예뻐 보이는 거예요. 진짜 명품을 구매해놓고 난 이거 후회템이야, 잘 못 들고 다니겠어 하고서 한 10년은 그냥 놔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뻐. 역시 명품은 명품이다. 여기에도 블랙백은 괜찮네요. 작아서 그런가 봐요, 크기가. 여러분, 댓글에 골라주세요. 이 니트입니다. 색감이 너무 예뻐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정말 푸르른 아마존의 숲을 하늘에서 드론으로 이렇게 찍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이거를 안 가지고 올 수가 없더라고요. 요즘 왜 이렇게 녹색이 좋아지는지. 근데 이게 되게 뭐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이 나서 이렇게 성근 느낌은 아니고요. 좀 단단하게 짜여져 있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네모 박스 같은 그런 느낌이 약간은 있습니다. 그런 게 조금 아쉬웠지만 컬러감이 너무 예뻐서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원피스는 코스 원피스입니다. 이게 다른 컬러로 지금 현재 나와 있어요. 블랙이랑 채도 낮은 베이지. 이 원피스 저는 강추드립니다. 이 가방을 들면 제가 항상 세트로 신어주는 샤넬 펌프스 이렇게 신어줬습니다. 자라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던 스와로브스키로 되어 있는 이 곰돌이. 원래 이 목걸이는요 되게 긴 스트랩으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집에 가지고 있는 백금 스트랩으로 갈아 끼워줬어요. 제가 이거는 어디서 영감을 받았냐면 불가리에 뱃목걸이, 그 목걸이 되게 탐나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구매할까 하다가 자제를 하고 집에 있는 걸로 활용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 목걸이는 제가 아무튼 10년 전에 선물 받았어요. 이거 하나 포인트로 딱 해주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추운데 이렇게 잠가줘도 되게 편안한 느낌이 들면서 예쁜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 이렇게 그림 그릴 때요, 이걸 직접 입어보고 그리지 않았어요. 그냥 머릿속에 내가 집에 있는 어떤 옷들이랑 매치하면 괜찮을지 그 옷을 그냥 상상하고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처음 이 그림대로 입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잘 어울릴지 아닐지는 저도 몰라요. 그래서 댓글로 골라주세요 한 거예요. 자, 오늘 청바지를 한번 입어보았어. 민트인데 채도가 약간 낮은 민트. 그래서 좀 부드러운 민트 있잖아요. 저는 이런 컬러에 이렇게 하늘색 빛을 같이 매치해주면 그렇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제가 지금 네일도 이렇게 하늘색으로 했잖아요. 이런 하늘색이요. 이거 같이 매치해주면 되게 예쁘더라고요. 제가 프랑스 여행을 처음 갔을 때 패션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밝은 톤들을 같이 매치해주면서 세련되고 고급스럽게 잘 코디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받았던 컬러 조합의 느낌이 이런 하늘색과 이런 민트색의 조합이었습니다. 되게 인상 깊었었어요. 샤넬 클래식 미니 블루진 컬러. 청바지는 로코코율에서 판매했던 청바지가 지금은 다 솔드아웃 돼서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슈즈는 발렌티노. 제가 발렌티노 락스터드 힐을 처음에 제가 구매를 했을 때 청바지에 이렇게 매치했을 때 너무 예뻐가지고 구매를 했거든요. 이게 정말 활용도가 좋아요. 댓글에 또 발렌티노 락스터드 힐 발 좀 너무 많이 아프다는 평들이 많이 있던데 언니는 괜찮으신가요? 이렇게 질문이 있었어요. 저는 괜찮아요. 반치수 큰 거 샀거든요. 이거를 많이 신어버렸다니까 더 부드러워져서 괜찮아진 걸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데일밴드 한번 붙였던 것 같아요. 힐에 한번 매치해봤습니다. 카리스마? 나를 만만하게 보지 마 얘들아, 막 이런 그 있잖아요, 남사친들 만날 때.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결혼하니까 남사친들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댓글에 투표 또 드릉드릉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이번 겨울에 뽕 뽑을 이 슈즈 뭐가 더 나아요? 여러분의 선택은 바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골라야 하는 게 또 있습니다. 아, 이거 안 맞네, 그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 발렌티노 락스터드 힐이랑 변색되는 베이지랑은 이렇게 잘 어울려요, 이제. 그래서 이거를 아까 신어줬을 때는 이거랑 어울릴 수도 있겠지만 너무 컬러가 많아진 느낌? 지금은? 그죠? 이건 아니네요. 아이보리 클러치
디올입니다. 화이트 컬러의 가방들은 그러면 언니는 어떻게 구매하세요? 디올 화장품 매장에서 얼마 이상 구매를 하면 이 클러치를 준다는 거예요. 이 까나줄 패턴. 그래서 그 화장품이 필요하지 않았는데 이거 샀잖아요. 트렌만 매치하면 완전 무슨 디올 가방이야. 이거는 대단한데? 하고서 뉴욕 여행에도 한참 들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씩 사이즈가 떨어지면서 손이 몇 번 비어가지고 피가 났어요. 그래서 그냥 아예 띄워버렸습니다. 그래서 .5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때가 타도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아요. 마음 편하게 갖고 다니고 있어요. 골라주세요. 댓글에. 자, 이 니트는 정말 특이해요. 이게 폴라 같은데 여기 위에서 타고 올라와서 이렇게 이렇게 겹쳐진 거예요. V로. 그리고 이거는 약간 성근 짜임의 느낌이에요. 밝은 회색에 푸른빛이 나는 쑥색을 같이 짰어요. 근데 아까 가디건은 좀 더 쫀쫀한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되게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그리고 옆에가 이렇게 거의 뭐 겨드랑이 바로 밑에까지 트여 있어요. 이 밑에 청바지는 예전에 자라에서 구매한 거예요. 지금 판매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입으니까 예쁘네요. 슈즈는 로코코 율에서 판매했던 유리구 스웨이드 부츠예요. 그리고 이렇게 세트로 샤넬 미니 클래식. 이 하늘색 네일하고도 너무 잘 어울려요. 자, 여기서는 투표할 게 없어요. 그냥 봐주세요. 이 느낌. 짜임새. 이 니트 강추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마음에 들어요. 와우! 이 그림을 그릴 때만 해도 너무 뚱뚱해 보이는 거 아니야? 별로 안 예쁠 것 같은데 다른 그림을 그려야 할까? 예뻐요. 자, 일단은 이게 캐시미어예요. 제가 보기에 캐시미어입니다. 하늘색빛 도는 회색, 뭐 밝은 화이트 뭐 이렇게 섞여 있어요. 이 짜임새. 이 짜임새. 하이웨이스트 스커트 안에 넣어 입는다는 생각을 했던 게 조금 불안했거든요. 근데 괜찮네요. 생각보다. 스커트는 제가 까르뱅에서 그 예전에 해외 직구로 구매한 스커트예요. 그리고 슈즈는 로코코율 블루 슈즈입니다. 웨딩 촬영 때 너무나 잘 신은 슈즈예요. 그리고 역시나 블루에는 또 빠질 수 없는 저의 잇 아이템. 샤넬 미니 클래식 블루진 컬러 캐비어 가죽이고요. 너무 마음에 드네요. 가뜩이나 제가 내일까지 이렇게 하늘색으로 했어요. 그 걱정했던 바와 달리 이 퓨어한 하늘색 되게 도톰하고 따뜻해요. 부드럽고 하늘색이랑 너무 잘 어울릴 만한 톤을 가진 회색. 자라도 그렇고 코스도 그렇고 너무 컬러들을 퓨어하게 잘 뽑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름 쿨톤들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해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코스도 너무 예쁘네요. 여러분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도 같이 오늘도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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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그램 틱톡 놀러와주세요. 여러분 팔로우 미 이유라트